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두 가지 리포트,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목표 주가 유지 또는 하향이 나온 두 종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리포트는 원익QNC 관련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원익QNC 견조한 성장 체력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관련 부문은 부진했지만 자회사인 모멘티브가 성장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실리콘 회사인 모멘티브는 영업이익이 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고성장에 성공했습니다. 원익QNC 회사 전체 영업이익률은 13%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 모멘티브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올해 분기별 실적 상향도 지속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도 실적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신한투자는 이 모멘티브의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은 없었습니다. 매수 의견과 기존 목표 주가인 4만 3천원을 유지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둔화하면서 쿼츠의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글로벌 피어 대비 밸류에이션도 현재 낮은 수준이고 아웃퍼폼하고 있는 영업이익 때문에 향후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익QNC 전날 종가와 오늘의 출발 가격 확인해보겠습니다. 원익QNC는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자주 갈아치웠는데요. 최근에는 또 눌림을 계속 주고 있는 현황입니다. 어제 종가는 2.5%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26,75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은 반대로 2%대 상승 탄력을 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에서 27,400원대 거래 출발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와 종목도 확인해보시죠. 네, 이번에는 금호석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엔비 라텍스 그리고 페놀 분야에서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3분기에는 2분기에 이어서 추가로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835억 원대 영업이익을 추정했습니다. 합성 고무의 원가가 상승했고 또 경쟁사들은 증설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따른 압박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엔비 라텍스 분야 그리고 페놀 분야가 크게 두 가지의 주력 분야입니다. 엔비 라텍스에서는 경쟁사인 LG화학과 페트로나스의 합작 공장이 9월부터 신규 양산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따른 공급 과잉 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페놀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경쟁 3사에서 신규 증설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는 기존 15만 5천 원에서 오늘자로 15만 원으로 소폭의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은 홀드,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엔비 라텍스는 글로벌 수요의 35%의 신규 증설이 3분기 예정되어 있고요. 또 페놀은 글로벌 수요 대비해서 26%의 신규 증설이 24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제품 모두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호석유 역시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날 종가입니다. 금호석유 올해 3월에 16만 원대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어제는 1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만 5천 원 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